우리 주상학 박사님 좀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시죠?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됐는데요. 네네. 근데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는 그 투트랙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오프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요번 기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여러 그 교회들이 유튜브 계정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그런 발전들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해보게 되니까 네네.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지 않았던 여러 교회들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미 미국이나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다 같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공동체성이라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공동체인가라는 거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실은 그런 공동체성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도 이 신수도원주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예배 형태들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열어놓는 입장에서는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전제가 돼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공동체성, 코이노니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적인 것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면서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이제 전환의 시기에는 특히 젊은 세대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직접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상상력이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선교적 상상력.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사회학적 상상력 그리고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했던 뭐 예언자적 상상력 그리고 뭐 도덕적 상상력을 이야기했던 존 폴 레더바크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은 믿음이 떨어진 가난한 교인들 아니면 조금 더 교회가 가까이 나가기 어려운 여러 분들에게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예배를 아무튼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방향성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린다라는 생각은 아니고 두 가지가 같이 갈 것이다. 투트랙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전성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일단 온라인 그 예스냐 그 오프라인으로 갈 거냐 온라인으로 갈 거냐 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갈 거다라고 일단 손을 들긴 했는데 그 얘기 뭐냐 하면 네네. 일단 예배는 다시 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게 될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모임에서는 특별한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새로운 방식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거는 지역이나 어떤 공간을 뛰어넘, 그러니까 공간 똑같은 말이죠. 공간을 뛰어넘은 관심이 같이 있고 자기와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을 이 공간에 새롭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동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네네. 온라인으로 갔는데 교제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얼굴 보고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는 반대로도 작용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교회가 아닌 다른 공동체나 다른 모임에서는 온라인에서 사람을 처음 만나고요. 거기서 관계가 미리 먼저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나서 정모를 통해서 나중에 만나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동체 형성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에서 다져진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그냥 반찬처럼 혹은 이렇게 전시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일상적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방식이 바뀌어질 가능성도 꽤 높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다른 데서 그게 이미 벌어지고 있고 그 방식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들어올 가능성이 꽤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말 온라인 예배라고 말했을 때 그 네. 안에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유튜브 온라인이 있고 하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는 유튜브 온라인이 있고 하나는 줌 온라인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 온라인은 언제든지 다시 원래 예배 방식으로 회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방식은 사실은 이미 한국 교회 내에서 대형 교회일수록 그 스크린 예배를 드리고 하다못해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면 2부 예배 드린 거 2부 예배는 하지만 2부 예배 때 녹화했던 설교를 갖다가
3부 예배 때 그냥 트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다른 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유튜브로 적용해서 내가 스크린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이미 다 경험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간을 바꿔서 집으로 왔을 뿐이지, 아, 이게, 아, 내가 예전에는 스크린 보는 게 문제였다가 스크린도 예배가 괜찮구나.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집에서 유튜브나 핸드폰으로 봐도 이게 예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습관 때문에 어르신 분들 또 공간에 대한 그 향수가 있는 분들 또 한국교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는 다시 돌아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네. 이 새롭게 된 경험이 다른 물줄기를 만들 것 같고 혹은 다른 물줄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난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게 내가 지역교회에서 공동체를 했는데 내 고민을 나눌 사람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민 하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데 그 안 나간 분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날 수 있었던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을 누군가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게 씨앗이 뿌려지고 그런 그 마치 이제 눈을 굴릴 때 눈사람 만들 때 하나의 핵이 생기면 둘러붙잖아요. 그러한 식의 핵들이 생길 경우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다른 방식의 공동체나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가 온라인, 줌 방식의 온라인에서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고민을, 저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그거를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네네.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단방향은 전통적인 예배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예배들이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지점들이 있다. 새로운 종족들을 위해 그런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원 교수님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조금 후진적 퇴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온라인 예배라는 걸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그 플랫폼의 다양성을 맛봤다라는 거죠. 아까 그 전선민 교수님 말씀처럼 유튜버 플랫폼으로의 온라인 공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줌으로서의 온라인 공급을 모두 맛보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가 공동체 속의 전부입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과연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나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다시 그냥 여기 다시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것도 미온적으로 대하게 되고 오프라인 예배에 대한 것도 아유 야 온라인 예배보다 좀 더 시시하지 않냐 좀 더 편리하지 못하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는 좀 부정적 견해지만 후진적인 퇴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선민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의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줌 형태의 온라인 예배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컨텐츠가 마련이 됐어야 되지만 지금은 형태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현실적 진단이거든요. 유튜버 플랫폼의 온라인 예배가 거의 지금 온라인 예배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라는 그 형식 자체를 오프라인 예배의 어떤 대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라는 그런 플랫폼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아직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진단이 생기고요. 그런 진단 상태라 그러면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예배를 다시 대하게 됐을 때에는 그 오프라인 예배의 절대적인 가치를 오히려 더 악진화한 상태에서 강조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설교나 이런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더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보수화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이다.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보수화될 수 있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줌 온라인 예배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는 오히려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후진적 퇴화가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지만 현상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